오늘은 1년에 한 번뿐인 소마님의 생일이라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가는 데가? 거기에 피자 먹으러 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만 럭셔리 피자집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방문해 볼 곳은 현시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피자를 판매한다는 워커힐 피자이를 가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탈리아 음식을 한식보다 좋아하는 입짧은 소마님이 강력히 추천한 곳으로 예전부터 이 집을 몇 번이나 와보려고 했으나 가성비를 심히 따지는 저로서는 그 흔한 피자를 먹으러 호텔을 간다는 건 뭐 호텔에서 짜장면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피자라는 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음식도 아니고 보통 배달을 시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하나가 피자나 치킨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메뉴를 굳이 호텔에서 먹는다고 하면 그만큼 가격도 비쌀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탈리안 좋아하면 코스트코 가자 라고 했다가 엄청난 살기가 느껴져 방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날이 아니면 또 언제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특별한 날 방문해보실 분들을 위해 어떤 점이 일반적인 피자집과 다르고 과연 비싼 값을 내고 찾을 만한 매력이 있는 집인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길이 여기는 워커힐로라고 아예 이름까지 다 지어져가지고 워커힐로 이어져 있는 그 도로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워커힐 호텔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호텔 자체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이다. 피자힐. 그러니까 독립된 건물이야. 여기 부지가 엄청 넓어가지고. 그렇네요. 주차장도 꼭대기에 있는데 그렇게 넓지 않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방문하신다면 약간의 주차 스트레스는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피자힐 운영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7부제로 영업을 하고 이용시간은 1시간 반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앱을 통해 3부에 예약을 했고요. 평일 주중 예약은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방문을 하신다면 주중에 가시는 게 지갑 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다 되네. 우리 3부다. 맞네. 1시간 반 맞지?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이 정도면 공복의 준비 운동 과정을 통해 세상 가장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힐이라는 게 언덕이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를 왜 힐로 만들었는지 알았어. 이렇게 언덕을 오르면 힐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야? 다 올라오면 스누피가 피자를 들고 있는데 인싸의 길을 가시는 분이라면 사진 한 장 남겨도 좋을 것 같고요. 피자힐의 건물 구조는 아이언맨이 나올 듯 하지만 그냥 맨이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고요. 포장 주문도 따로 할 수 있었는데 최대 20% 할인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계단 운동을 통해 오늘의 목적지인 피자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머리 털라고 피자 하나 먹겠다고 이렇게 다리 운동까지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평은 2층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쏙 들어갔는데요. 와, 서울의 전경에 보이는 전면 통창 구조는 테이블 간격이 좁은 단점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평일엔 대체적으로 한산한 편이라 다행히 창가 쪽 자리를 앉을 수 있었고요. 메뉴는 태블릿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보기 좋았고 파스타 단품은 보통 4만원대, 피자는 8만원에서 1000원 뺀 79,000원, 두 가지 피자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무려 81,000원의 반반 피자도 있었지만 서민집 막내 아들인 저로서는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플 세트로 미리 예약을 했고요. 네이버 앱을 통해 15% 할인받아 148,750원을 미리 결제하고 왔습니다. 일단 세트를 시키더라도 파스타와 샐러드, 피자 이 세 가지는 취향껏 선택이 가능하고 음료는 탄산음료와 커피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다른 음료도 있었지만 가성비를 따진다면 그냥 콜라로 드시는 게 지갑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남남 커플 분들은 지갑이 깨지는 건 각오하셔야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저희는 일단 가장 많이 나가는 시그니처 메뉴들로 커플 세트 구성을 맞췄는데요. 메뉴 확인 도와드릴게요. 해산물 샐러드 하나, 크랩 파스타 하나, 코비네이션 스몰 사이즈 하나, 콜라 두 잔 넣으세요. 네. 메뉴판 정리 도와드릴까요? 네. 주문이 끝나자마자 투박한 느낌의 오이 피클이 먼저 세팅이 되고요. 근데 여기 의자가 되게 푹신푹신하고 되게 편하네요. 일반적인 피자집 같은데 딱딱한 곳이 많아서 피자 가게를 가서 먹은 일이 없어가지고 거의 시켜먹거나 포장하잖아. 나 어릴 때 피자헛 갔던 거 말고는 기억이 없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음료가 나왔는데 여긴 펩시가 아닌 근본 있는 코카콜라가 나와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차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보다 푸짐하게 해산물 샐러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바질 페스토 소스에다가 문어하고 쭈꾸미 이런 거 전복이랑 새우. 잘 나오네. 그렇다면 과연 맛은?
크리시안. 샐러드는 입맛 자극하는 상큼한 소스가 싱싱한 야채의 식감을 더 싱싱한 느낌을 만들어줬고, 해산물들은 역시 바다에 사는 애들이라 그런지 전복이 되게 얇게 돼 있어가지고 전복인지 몰랐어요. 풀들 사이에 잘 숨어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찾아 드셔야 합니다. 해산물이 곳곳에 숨어 있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해도. 그러니까 생일날 왔잖아. 확실히 비싼 만큼 재료도 좋았고 해산물이 좀 작아서 찾기는 힘들었지만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 가득한 샐러드였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나온 피자는 놀랍게도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의 피자였는데요.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 피자를 들어봤더니 우와... 그냥 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맞아. 느낌 어때? 맛있어. 막 짜지 않고. 치즈 풍미가 조금 다른데? 햄도 맛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기본 찾을 수도 있다고. 근데 맛있어. 일단은 도우가 맛있어. 얇은 게 되게 빵이 엄청 맛있고 쫀득하고 치즈의 그 꾸깃한 치즈 향이 강하고 그 치즈 질감이 너무 맛있잖아. 맞아요. 재료 하나하나가 비싼 값은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피자는 거의 맛이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상향 평준화가 되었는데, 여기 피자는 웬만한 기성 브랜드의 프리미엄 피자보다 염도가 높지 않아 훨씬 더 담백하면서도 뭔가 피자라는 음식에 정석이 있다면 이 집의 피자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진행시켜. 차례. 이번에는 크레파스타 차례. 접시는 엄청 광활한 데 비해 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웬만한 성인 남성이 한 젓가락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었고, 앙증맞게 플레이팅 되어 나온 게맛살 같은 거는 게다리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약간 로제 파스타의 색감이 있었는데 그것보단 색감의 퀄리티가 더 괜찮아 보였고요. 일단은 생일 첫... 아니야, 자기 먹어. 게살은 자기 먹어도 돼. 나 게살 괜찮아. 게살 먹어도 돼. 생일자니까 게살 먹어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빨리 달라는 소리로 들려. 자기 자. 아니야. 알겠어. 나도 여기 하나 먹어. 아, 그래. 다행이다. 간식 나눠줘서 나. 로제 파스타 같은 크랩 파스타의 맛은? 일단 자극적이지가 않아. 나 약간 어르신 입맛이잖아. 달고 막 이런 거 안 자극적인 좋아하잖아. 자극적인 거 안 좋아하네. 되게 싱겁고 뭔가 밀키한데 크림 소스긴 해. 나같이 느끼한 거 잘 못 먹는 애들이 먹기 편안한 정도의 크림이야. 이게 그거야. 게 내장하고 크림 소스하고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 맛있네. 절대 미간이구나. 로제 파스타가 어떤 크랩 파스타는 게 내장의 고소한 풍미와 크림 소스의 꾸덕함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파스타와는 확연히 달랐고, 면 자체도 너무 잘 삶아져 젓가락을 놓을 수 없는 마성의 맛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기본 파스타집 가면은 이런 게 풍미라든지 게 향이 잘 안 올라오잖아. 근데 여기는 게 향이 확 올라오는 거. 맛있는데 좀 약간 느끼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나는 안 느끼한데. 그래? 감칠맛이 무엇보다 괜찮은 소스는 피자와 같이 먹어도 궁합이 잘 맞아 방문해보실 분들은 꼭 이 조합으로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황장에 환장을 하는 터라 이날 거의 파스타 접시가 뚫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피클도 맛있어 몇 번을 더 리필해 먹었고요. 아니 좀 모자랄까봐 걱정을 했는데. 아, 걱정할 정도 아니야. 배부르네요. 근데 남자 둘이서 오면은 추가로 더 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왜 배부르냐면 파스타 소스를 마셨잖아. 원래 마시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되게 불안했어. 그릇 치우려고 가까이에 딱 직원분이 왔는데 파스타 그릇을 자기가 딱 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나 이렇게 대접으로 이렇게 마시듯이 그런 약간 여기서 너무 착각.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오늘은 현 시점 가장 비싼 피자를 판매한다는 워커힐 피자힐을 방문해봤는데요. 확실히 일반 피자집보다 담백한 맛이 저희 입맛은 잘 맞았고, 비싼 값을 하는 만큼 분위기나 음식 퀄리티도 괜찮아 자주 오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생기는 것 같아 좋았고요. 그리고 잊을 뻔했는데 피자힐을 이용하면 주차 6시간이 무료라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 워커힐 산책을 해보는 것도 특별한 날 데이트 코스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